방송을 듣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제 첫 번째 팬이 된 거고 둘째 팬이고. 아. 잘 있어요. 어, 이렇게? 잘 있어요. 스타예요? 아. 우와, 빛이나 빛이. 영광이에요. 아. 아. 바다! 바다다, 바다. 이미 있다 생각해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완전 웃기다니. 증거사진 누나한테 이거 다 꼰질러. 얘는 저런 가오셔 겁나게 살고 싶은 놈도 아니고 먹었다는 말 안 한다 치아 여기. 안 됐나? 원래 일찍 일찍 와야지. 이 사람들 어 다 죽었다. 왜 알아? 어 죽여보겠어. 아 맞다 맞다. 야 우리 가기 전에 이거 세팅 하고 가야지. 오빠가 다 준비했는데 어디 갔어? 여긴가? 그리고 내가 잘 놨뒀는데 어디 갔지? 요건가? 요거냐? 요거다. 됐다. 어, 찾아왔어? 응. 이런 거 마지막인데 입어줘야지. 어. 입어줘야 돼. 빨리 입어 넣어. 우리라도 맞춘 거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주변에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그런가? 어, 왔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어, 아, 반갑고. 아 진짜 형. 예 반갑습니다. 형 진짜 보고 싶었어요. 예. 형. 아 인 씨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 형. 아 진짜. 아 형. 나 진짜 그 형 팬카페도 가야겠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저. 아 형 진짜. 예. 영광이에요. 예. 아. 예. 아 형. 아 진짜네. 저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아. 나 이거 가보 할 거예요. 가보. 오버하지 마. 얘는 꼭 오버한다. 처음에 만나. 오. 네. 우와, 빛이나 빛이 그냥 들어오는데. 네, 우와. 아, 놀러 가자. 반짝반짝. 역시 잘생겼네. 야,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아, 근데 형 진짜 멋있네요, 진짜. 아니야, 너도 더 멋있다. 아유, 형 진짜 멋있어. 힘을 닿았네. 강형이 좀 멋있죠. 그때보다. 네. 또 맨날 그냥 집에서도 평상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호진 누나가 뭐 우유 하나 사와 이러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원래 이렇게 다니는 거. 거짓말. 아, 오늘도 뭐. 집 앞에 우유 사러 간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접는데 신용하는 거 이렇게 하지. 시간이 그만큼 안 나오고, 이렇게 숫게 좀 많아가지고. 근데 좀 제가 무슨 머리도 좀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귀엽다. 눈빛 카리스마. 와 진짜 많다. 이거 이런 거 진짜 서울 컬렉션한테 입는 거잖아 이런 거는. 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카키색. 어 이거 겨울 관자 아이템이잖아 이거. 짠. 어울리지 어울리지. 왜 이거 딱 남자 사이즈구만. 이거 딱 내 사이즈인데. 진짜 이거는 원래 이렇게 지금 어 남녀 지금 그런 게 없다니까 지금 유니세트 시대에 지금 어. 나 옛날에 진짜 어떤 누나 스니키 줬었거든 검은 거. 거기 입으면 딱이겠다 어. 어
와 이거 날씨 진짜 나 옛날에 이거 사려던 거랑 똑같아 진짜로 날씨 진짜 어 이거 버버리면 이거 진짜 장난이야 날씨가 아니 있어봐 날씨 나 지금 아 뭐야 아직 날씨 남았다니까 이게 어? 아, 뭘 말도 안 돼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당연히 좋은 느낌으로 가야지 오늘은. 어 몰라? 아 강남감이 당연히 이 정도 센스는 입어줘야지. 봐봐. 어? 약간 안달듯하니 꼬이꼬이한 느낌. 어? 강남감인데 청바지 입으라고? 이거에다가 심플하게 입자고 이렇게. 야 그게 훨씬 낫다. 야 인물이 하니까 인물이 산다. 예쁘다. 어 진짜 예쁜 것 같은데? 항상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멋있다 진짜 멋있네 누구 사람할 때 이렇게 가면 뭐 못 내려가면 큰일 나겠다 진짜 아 한 번 못 내면 큰일 나죠 아, 그래도 웬만하면 돈 안 내려고 뭘 안 내요 잘 나도 네. 오신 분들 중에 제일 까칠한 거. 나 같은 캐릭터라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다들 그러면 되게 어려 보이고 온순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저한테 잘 자신 있는 부위요? 아, 코. 재밌는 나는 패 시즌 4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패 시즌 4 파이팅! 오, 와, 나 이제 진짜 가는구나. 그니까. 진짜. 신난다, 신난다, 진짜. 그분들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쳐다봐야 멋있어. 방송에서 막 그런 게 있잖아. 어떻게 애들이 치우고. 아, 그런 거? 그거 그냥 느끼면서 나온 대로 하는 거지. 느낌이요. 어, 그냥 그. 나는 막. 뭐,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막 웃기려고 하는데 막. 안 웃겨? 그럼 굳이 웃기려고 그러는 건 안 좋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왜 뭐 좀 배우고 싶어? 네, 배우고 싶다. 아,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건 중요한 거는 이 지금은 이렇게 그 도잖아, 도. 도. 저는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약간 좀 약간 미나 아니면 솔까지 올려봐. 도레미파 솔. 저는요, 제가요,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좀 올라가야 돼. 너무 지금 톤이 저음이야. 알겠지? 올려봐. 이게, 아, 저는요, 저는요, 어, 그렇게. 저는요,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벌써 재밌어진다. 막 그냥 듣고 싶어서 귀가 막 열린다. 진짜? 어, 마음이 막 열려. 알겠습니다. 너한테 왠지 호감이야. 어, 저는요, 네, 네, 제가 네. 정말 했는데요. 수박 10개 그냥 넣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봐. 알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어디 한 번 더 오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재밌어? 예, 두효 너 한번 해봐. 네, 한번 또 빵 터트려봐 또. 배운 대로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어.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막 그런 거 진짜 허당 같은 거 진짜 웃기려고 하면 안 웃기고 후박을 들고 그래요. 이렇게. 아 내가 이걸 했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 내 순진 무모한 청년 그럼 많이 웃는 거? 애교살 짚는다 뭐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나는 패시즌 4 파이팅!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려 보이진 않을게 저 29살 아, 예쁘게 생겼다 자 네, 여기 앉아 머리가 네. 좀 이렇잖아요. 네. 세련돼. 됐다. 그럼 왜 도역이 시켜요? 화장도 이거 어떡할래? 저기 제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누나한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어도 사귀고 싶으니까. 나 뭐야 뭐야. 그러니까 저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집에 간다고? 얘기 전해달라고요? 네, 전해주시고. 네. 네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직원한테. 그러니까 왜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네 주인이잖아. 말을 못하겠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루 37블럭이면은 부산 아니야? 어, 두산! 내가 두산 팬이니까 너도 같이 응원해야지. 두산! 아, 네 기분 알겠는데. 그래도 왔으면은 같이 이따 가는 게 예의지. 뭐, 너도 나 혼자 여기 냅두고 가면 뭐하라고, 나는. 나는 네 주인이잖아. 그걸 왜 자꾸 잊어? 무슨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같이 있어달라는 거잖아. 같이 경기 봐달라고. 근데 너 옆에서 몇 번 그랬어. 자꾸 롯데 간다.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뭐 하면 안 되냐. 그만 얘기해. 너 말이 너무 많아. 나한테 말이 너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가 돈이 어디서 나? 네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 애가. 아니 헤라한테 빌렸어요. 제정신이야? 그럼 어떻게 굶고 제가 살아요 그럼? 내가 줬잖아 먹을 거. 네가 안 먹는다며. 나랑 사는 게 필요한지 몰랐어 진짜. 야 어린이가 불타 쳐도 너는 왜 철딱서리가 없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그냥 같이 빠져 죽자.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 택시를 한번 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요즘에 이거 지금 술 드시고 오신 거고 술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올려 그냥 제가요 이러면 안 되고 제가요 술 드요. 제가 술만 열 개 넣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신발을 탔는데 요즘에 신발을 벗고 타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신발을 살짝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신발을 생각하지. 알았어. 네. 네, 좀만 보여. 좀만 보여줘. 됐어. 잘했어. 괜찮아요? 첫 번째 미션 지금 잘했어. 전염되고 있다 지금. 만족. 두 번째 미션 가르쳐 줄게. 네가 원하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우선 하루하루 저쪽을 쳐다보고 빛이랑 저 빛을 10초 동안 쳐다봐. 빨리 태양 올려? 쳐다본 다음에 다시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그 다음에 창밖을 쳐다보고 원산을 쳐다보고 그러면 이렇게 태양을 받아갖고 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기가. 저 서브 대신 처음에 좀 낯가리다가 막대야.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청률을 많이 올리고자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화이팅! 와, 과자 맛있다. 과자 이거 좀 좋네. 네, 과자는 짱구야, 짱구. 진짜. 여기는 짱구입니다. 신짱. 과자는 신짱이야. 아니 진짜 부럽다. 이쁜 신발하고 같이. 맞아요? 나 이쁜 신발 입고. 네. 엘리트 모델 조금만 넣으면 안 될까? 이 자상하신 거 같아. 그거 조금만 쉴게. 쉬어. 안 쉬고 있었어. 야, 눈이 빨갛다, 눈이 빨개. 저도 꼭 갈게요. 네. 나도 피부가 제가 원래 좀. 이거 한번 만져볼게요.
정리를 하고 와. 아 진짜 한 번만. 내가 생각났다니까. 진짜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이번에 진짜 터질 수 있어. 아이씨. 왜 이래. 너 한 번만. 말 안 들을 거야, 빨리. 아, 형. 진짜 한 번만. 나 재밌는 얘기 한 거 진짜 생각났다. 야, 좀, 진짜. 형.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진짜. 진짜, 진짜 생각났네. 어, 이러기야. 그만해라, 이제. 가자. 어, 한 번. 내가 이번에 정말 재밌는 얘기. 아... 피콘 얘기. 근데 다 자잖아. 야 이거 마이크 여기다 대고 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진짜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와 너무 죽여요 진짜. 이게 완전 임팩트가 최고로. 어떻게 하지? 나 내릴래 나. 어떤 분이 헤어지세요. 아. 진짜 이게 완전 대박이야. 눈 봤냐 나 그거. 눈이 이쁘다 생각해요? 공격적이다. 이모 감각이 없으시다. 얘는 뭐 입술이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배 시즌 4 화이팅! 야, 좋지? 빨리 와, 빨리 내려와. 야, 받아! 바다다 바다. 촛대바위. 어 촛대바위인가? 바퀴벌레 200마리 나올 것 같다. 아. 아니 다른 때는 다 좋은데 오늘 없구만 왜 이래? 아. 나 혼자 독방. 아니에요. 저거 에어컨이 안 하도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오우 이 뭐야? 뭐가 막 들어. 어, 우리는 동갑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있다니까. 빠른 유리가 너무 빨리 나오면 다 똑같은 거지. 유리야 빨리 나와. 가자. 빨리 지금 늦었어. 좋다. 애들도 빨리 부르고. 형. 나 앞에 안 붙어 가지고 말이야. 맞아. 누나. 몸에 영분이 좀 부족해. 아 더. 열심히 배우고. 너희 시험 보고 안 들었어. 보호. 뭐야, 왜 이런 거 입구나. 야, 늑대 쓰고 있었는데 뭐 배우라고. 누나, 빨리 이거 잠가요, 빨리. 여기 음흉한 늑대들이 몇 명인데.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신나게 놀아보자. 빨리 와. 가자. 그럼 가자지. 못 참어, 씨. 아, 바지 벗었다, 벗었다. 가위바위보 해서 손해갖고 가위바위보? 와 파이팅!
빨등. 빨. 아, 나 또 집동이야. 야, 너랑 나랑 뭐 천생연분이야. 어, 왜 이렇게 맨날 붙어 다녀. 아. 아, 쪽 떠나 쪽이야. 그냥 제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야, 당연히 네가 사등. 사등은 누구야? 여자 사등 누구야? 사등. 스타예요? 안녕하세요. 워키. 내가 안 된다. 방송도 늦게 봤어요. 예. 예, 저희는요.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만졌거든요. 아, 더. 열심히 배우고. 너희 시험 봐. 사진. 나 저번이랑 좀 다른데 표현 왜 그냥 대변인이 된 것 같은데 뭐야? 이 요다시러운 건 뭐냐 이거? 아니 여기 AGM. 드라마에는 불편하니까 시선 식구에 불편하니까 이상한데? 아 목적이 알았는데 뭐 그 굉장히 친한 것 같다 누나 누나하고 왜? 그냥 쳐다보지 말고. 아 왜? 지금 오빠 올라왔어. 민, 어? 민우 형이 왜 와? 아니 쳐다보지 말고. 맞지? 민 선생. 어 왔어? 너 어저께 너 뭐 했어? 뭘 뭐해 뭐 하기는 하고 있었지. 나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 아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뭔 생각? 캠핑카는 어떻게 할 건데? 100만 원 그 얘기 알지? 어? 알지 아빠한테? 빨리 넘어가자고. 왜? 아버지한테 왜 그래? 아 확실히 지금. 왜 그래? 어, 안 주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 카메라 누가 봐요? 예 잠깐만. 왜? 카메라. 아니 왜 그래? 난 잠깐만 보자. 백 왔어! 아,
야 여자한테 진짜 못 참아. 아 여자한테 이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야? 꼴등 어떤 팀이야? 몰라 꼴등 어딨어? 꼴등 어 예진이야 꼴등 뭐 할까 우리? 모래 붓기? 아 이거 싫어 붓는 거 형 이건 삽입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팔게요 어 수환아 아 뭐야 묻으려면 세로로 묻어야지 바로 또 묻고 있어 묻은 거 아니었어 진짜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묻는 줄 이렇게 꼬치 꺼내야지 이거는 아 뭐 말이야 해라 뭐 이렇게 어? 제대로 하려고 해 이런 거. 그랬으면 바로 누워야지. 그래. 비계도 만들었는데 비계. 팔. 손님은 원래 연습을 안 만들어줘 이게. 숨이 좀. 야야 도야 뭐해요? 야 스승님이 저 정도 하는데요. 야 제자는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묻으란 말이야. 뭘 어? 1등도 못하고 말이 많아 남자들이세요. 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럼 나한테 1대1로 당당하게 도전장을 아, 내던가. 너한테 뭘 도전을 해 내가. 어? 아 남자답게 그러면은 어 씨름 한 판 하자 씨름? 어 야 긴장한 건가 씨름 제일 떠난다 평생 탈출 자 일어나 힘주지 마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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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샴푸가 있네. 기름기가 싸기 싫다. 기름기가 싸. 향기롭지 않아요? 야, 머리 눈기가 잘 되는 건가? 나와. 다 나와. 다시 아 샴푸를 너무 조금 뿌린 것 같아. 너야? 팍팍이야. 네. 이제 네. 거품으로 이거 빼내. 와, 거품 난다. 오. 네, 샴푸예요. 이 정도 물살은 돼야 좋긴 하지. 근데 얼짱이시잖아요. 아니, 아니. 처음에만 조금 습성 타고 나중에 점점 나. 누나한테 사랑받는 듯? 그랬나요? 짧게 해도 되나요? 네, 기도하실게요. 우리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났어. 거스라면 누구세요? 저 패시인데요. 제가 패시인데? 특채로 들어온 패시예요. 응,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런 동네에 술집이 있어요? 아, 있어. 저 뒤에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갑자기 배가 아프지. 잠깐만, 저기 조금, 조금만 앉아있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진짜? 어. 자꾸 치킨 걸까요? 나도 빌딩이야, 지금. 이병한테. 달릴 거야. 거기 맥주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저 걸리고 갔잖아. 너 따로 나왔잖아. 시원한 맥주 먹고 싶다고. 형이 가자면서요. 근데 너 따로 나왔잖아. 그 책임 다 나한테 넘기면 안 되지. 형, 배 안 고파요? 짜장면 안 먹을래요? 이게 사는 거야?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짜장면 두 개 양장피 어때? 수아나! 수아, 짜장면 왔어, 짜장면! 수아나! 수아나, 짜장면, 짜장면! 야, 축구, 안 나와? 어? 예, 나가요! 야! 왔나? 야, 너 긴장하고 놀아, 너. 야, 집동가 나오고 개졌다, 너. 야, 빨리 이만 2천 원 정도 내놔. 어? 제가 짜장면만 먹는다 했으니까, 그럼 제가 짜장면 값만 내고. 이거, 원래, 여기다가, 두 푹 찍어서 먹어요. 뭐야, 이거 머스타드야? 네.
진짜 달콤해. 장난 못 사도 진짜 좋아. 짱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맛있죠. 야, 맛있지? 어? 많이 먹어. 어? 야, 완전 웃기다니. 어? 야, 누가 니가 뭔 짱이래. 아, 맛있지, 짜장면. 어? 야, 짜장면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야. 어? 많이 먹어. 시는 데 콩 나고, 팥시는 데 콩 나는 거야. 증거사진 누나한테 이거 다 꼰질러 올렸어. 누군 사진? 증거사진 찍었잖아, 방금. 이거 어, 고대로 내가 아 일러 일러 야 나도 이럴 거야 어? 준 거 없잖아요 야 양장비 야 여자인데 나 이만큼씩 먹고 준 거 없잖아요 야 물탕 먹으려고 계단 한 대 놓고도 화장실 들어가서 다 말할 거야 형이 혼날게요 형이 형인데 동생 이거 밥 하나 안 사준다고 이거 누나 뭐라 하겠죠 어떻게 혼나봐요 이따가 난 너냐 내가 이거 잃으면 누나 어떻게 할까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요, 지금. 형 쫓아낼지도 몰라요. 네?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너희 친구 나온다고 그러지. 알았어, 알았어. 아, 이봐. 아, 형도 원래 당한 것만 생각해. 아, 나와, 너 니가 먼저 박았다 그럴 거야, 나는. 미치겠어. 어이가 없다, 진짜. 네가 먼저 치사하게 찍었잖아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뭐 하는 거야 형이 먼저 밀었잖아요 얼굴에 아 네가 먼저 이거 먹였잖아 와 어, 그리고 짜장면 배달 받으시 네가 황당하게 만들었잖아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요 치뿌리에 물쭈 치뿌리에 물쭈 어, 머리 깎여요 이거? 말을 못하겠어 너무 차가워 이 수건으로 어떻게 닦아내? 안 닦아야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더 세니까 이거 하라고? 힘들겠다. 친해졌어? 응. 진짜? 응. 어때? 좋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아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고. 뭘 원하는 건데? 오빠 얘기 안 하대? 응? 어? 내 얘기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오빠? 어. 네가 좀 관심 있게 좀 물어보고 그래봐. 좀 친해져봐. 네가 사진 좀 같이 찍고. 왜? 네? 오빠 호준이한테 반했어? 태야 네? 나 아까 옥수 선생님한테 연기돼서 뭐 하려고 해? 민욱이 형이야? 응 민욱이 형 개그 막 배우는데? 아 왜 좀 많이 배웠어? 이거 아직 기초야 기초 육사 안 봤어요 육사분님한테 그런 거 뭐하러 배워? 개그 아 잘하, 말 잘하시잖아요 나 써먹게 나중에 써먹어야죠 웃기고 막 아 얘 연예인 꿈이잖아 연기자
너는 지금 개그가 아니야. 선생님. 네. 그러니까 밀강도 배우면 더 이상해져. 아, 내가 다 하러 왔다, 한결구나. 또 한번 해만 쳐다보자. 태양, 태양만 아, 내가 아까 김용희 형이 설명해줬거든요. 해를 쳐다보고 팔을 벌리고 10초 동안 보고 있으면 입에서 염이 나온대요. 22살이야 임마. 염은 뭐야? 염이. 아니 입에서 염이 나오면 그게 입냄새라 하거든요. 입냄새인데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 기사댕이를 떼받고 주도시킬 수 있대요. 분위기를 냄새로. 왜? 오빠 호중이한테 반했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반하게 하려고 자꾸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가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됐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진짜 아니면 뭐 오빠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그 한마디 도와달라는 거네. 그럼 내 얘기를 뭘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호진 씨가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내가. 근데 왜 호진이가 그래? 아, 보기에. 느낌이 그러잖아, 느낌이. 그럼 내가 물어보면 오빠는 뭐 해줄 건데? 알겠지? 해드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 응. 내가 물어봐줄 테니까 응. 뭐를? 지한이랑 좀 잘 지낼 수 있게. 잘 지내잖아, 지금. 친하게. 너 아름이 어떻게 생각해? 아, 아름이 누나?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누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애매한 말 말고. 아, 누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진짜 알았어요. 나는 뭐 아림한테 할 말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싫은 거는 다 표현하고 그걸 형이랑 누나가 따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운 것 같아. 내일 갈 때 내가 티랑 슬리퍼랑 다 빨아놨거든? 그거 잊지 말고 챙겨가고. 누나 너 잘 가요. 아, 잘 있어요. 간다 나. 가. 어서오세요. 원장님, 패시입니다. 그거 제가 신청한 건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귀여운 여자분이 주인이라. 뭐 이렇게, 야, 잘 만들었다. 야채도 좀 드세요. 아, 그래. 그럼 그만 먹을게요. 아유, 형, 들어오셨겠어. 많이 먹어요. 아. 뚜껑을 여니까 아, 네가 별로 안 먹어. 너 내가 사온 도넛츠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내가 사온 도시락 먹었어 안 먹었어? 미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손박자만 한 거죠. 누가 또 챙겨주려고 또. 그게 아니지 지금.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왜 아름 씨는 지금까지 왜 저한테 말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랑 말 놔요. 편하게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전 지금부터 누나라고 할게요. 전화도 안 받고. 야 완전 유치하다. 지금 질투야? 어? 아니야 무슨 질투야. 질투는 야 너 아름이도 있잖아 너. 응? 너 옛날에 그 초등학생한테 받은 거 있잖아 초등학생. 초딩 아니거든? 중학생이거든? 남자? 안녕하세요 아름이 누나. 저는 아직 젊은 10대 중학교 학생입니다. 특히 누나 나오는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이게... 누나에게 보내는 영원한 팬 남학생.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아니면 안 보고 싶겠죠. 저는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알지? 알죠. 저도 누나 좋아해요. 어? 너?
저도 누나 좋아해요. 나도 너 좋고. 맥주도 좋고. 고승호 땅콩도 좋고. 지현아, 핸드폰 어딨어? 아, 어딨는데? 아, 기다려봐요. 야, 잠깐만. 아, 왜 그래? 아, 내가 먼저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 그런데 아침부터. 그러면 동맹은 지금 협상은 이루어진 거다. 네. 네, 연기 좀 해봐요. 그래, 연기자의 꿈이면 연기 한번 보여줘. 시답잖은 기회가 아니고 졸려 죽은 줄 알았다. 독배.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배. 네가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봐. 원아 해봐봐. 독배. 내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아 근데 그거 저번에 예진 누나한테 보여줬는데. 아니 나한테 한 번 못 봤잖아. 아, 사람 많대야 제대로지. 우리가 평가해줄게. 대박 패시. 아 우리들이 심사위원. 빨리. 오디션. 오디션이라 생각하고 해주세요. 누구 어떤 거요? 피아노. 피아노요? 피아노. 조인성 그거요? 아, 조인성? 조인성 역할이에요? 조인성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네, 잘해라. 잘해. 오빠 움직이지 말고. 안 쪽팔리는데. 할게요. 웃기다고 하지 말고. 아 연기다 이건. 진지하게 해야 돼 연기는. 그대로. 니처럼 가오잡고 본때나게 살고 싶은 놈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잘 내가 오야봉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장 칼에 찔린다 걔가. 내가 아쉬운 게 있어 죽겠다 미칠 것도 없다. 아우. 별로 연기는 감흥이 없다. 왜요? 아 갑자기 지금 너무 즉흥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야 즉흥적으로도 왜... 형이 기분 잘하겠다 방금. 왜세요? 역시. 야 연기는 감정이 제대로 실려야 돼. 감정이 봐봐. 나온다. 재현 질감. 네 까칠 한 보면서 얘기할게. 아 왜? 아 미친 모습 아니지? 지금 감정 보이기에 좋아. 그분이 오셔야 되지. 내는 이처럼 가오잡고 꼰대나게 살고 싶은 놈 말고 칼에 찔려 죽는다 캐가 아마 치아 아마 걔가 바로 이거 오야봉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어? 그냥 웃음에 엮인다 그게 아니라. 아 그럼 왜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어 내는 문막이가 사정하는데 뚫어야 돼. 내는 이처럼 가오잡고 꼰대나게 살고 싶은 놈도 아니고 칼에 찔린다 걔가 못다 못다라는 말 안 한다 치아 여기. 재밌게 어렸어요. 그냥 웃음이 욕심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야 연기니까 모델이고 뭐고 이런 거. 뭐라 진짜. 야 방에 춤 닦고 여기 세워. 너무 열연했어 지금. 너무 열연했어. 신나게 놀아보자. 제가 다 할 테니까 나도 좋아요. 아, 바로! 내 마음을 넌 가져갈 수 없어.
나는 필요